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한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킨다. 매년 술과 비단, 곡물 등을 바친다. 그리고 형제의, 흉노는 형, 여긴 동생, 형제의 맹약을 받는다.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영처를, 이런 그 조약을 다 체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이 조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서 바리바리 쌓은, 매년 바리바리. 예. 자. 그리고 죽을 때 뭐라 그랬냐? 한고조 유방이가 뭐라 했어요? 흉노와 전쟁하지 말라. 아니, 유언을 해버렸어요. 당태종이도 죽으면서 뭐라 했잖아요? 고구려를 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들이 고구려를 쳤잖아요. 예. 자. 이제 모돈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자, 노루를 보고, 노루를 보고, 돼지다! 멧돼지다! 그러는데, 저건 멧돼지, 저건 노루인데? 그런 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쏘라 하면 그냥 쏴야 돼. 근데 나중에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다 쏴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한 적. 그러고서는 이 나라들을 다 평정한 겁니다. 자, 여기 벽건, 정령, 그 다음에 오선, 여기까지 쭉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흉노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바로 유목 제국입니다. 대단한 제국이에요. 아, 지금 흉노라는 이 제국은 나중에 깨지면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남흉노, 하나는 북흉노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흉노는 계속 밀려갖고 어디로 가느냐, 몽골 초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의 몽골.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저 서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훈, 훈이라고 얘기하는데 몽골, 아니 영국 친구한테 이렇게 써놓고 훈 이렇게 읽으니까 우린 훈이라고 읽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국인이 뭐라 그러냐, 훈? 너 한 한이래요. 이걸 한이라고 읽더라고.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린 다 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징기스칸 이렇게 읽잖아요. 몽골 가서, 몽골 맨 처음에 갔을 때 징기스칸 이러니까 너 징기스칸, 징기스한, 그래서 징기스한? 한? 너, 콧소리, 징기스한. 근데 칸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중간 발음, 징기스한, 이렇게 그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중국 애들은 칸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 발음이 틀렸다고 딱 정정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흉노는 대단한 세력으로 밀어제낍니다. 자, 이때 이 흉노와 같이 여기 뜬 세력이 격파가 되겠죠. 아까 격파됐죠? 그게 뭐예요? 동호라 그랬죠. 그래서 동호가 하나는 선비, 하나는 오한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조금 위에요. 요 정도 되죠. 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세력이 교체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고조선에서 뭐로? 부여로. 교체가 일어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조선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부여의 역사는 더더욱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도 모가지도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